위협 정도만 해주는 걸로만 해도 되는데 하지만 터치가 있었어요. 네. 파울을 자유투 두 개를 대주고 있는 셈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강도 민재 선수가요? 네. 재수생 왼쪽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강동. 오바이드 패스 끊어냈습니다. 재수생 실리 선수들이 뭐 길쭉길쭉하고 아니 뭐 웨이트가 또 살이 많이 안 붙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강동 돌파 성공하고 있습니다. 재수생 골 밑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수들 지금 백넘버가 저희가 받은 프로필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앞선 경기에서 재수생을 두 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지금 공 잡고 있는 박지원 선수인가요? 네, 지금 장성 선수였죠. 저는 플로터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단 뭐 선수들이 즐겁게 게임을 펼치는 게 첫 번째가 되고 있습니다. 재수생이 25번이 박지원 선수 아닌가요? 박지원 선수 맞죠? 그렇죠. 네. 예, 박지원 선수가 앞선 경기에서는 점퍼가 원 드리블 이후에 점퍼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 지금 또 공격 시간 시간이 다 흘러가서 공격을 벌써 흘러갔었어? 또 네. 선수들에게 이게 지금 공격을 공을 리바운드 잡는 순간 그때 아니면 그 득점 성공한 이후에 공을 잡는 순간부터 공격 시간이 흘러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공을 3점슛 라인 밖으로 나오는 데까지 한 보통은 2초 정도 걸려요. 네. 그럼 한 10초 만에 공격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공격 시간 시간이 그만큼 빨리 흘러가는 것으로 느껴지죠. 민재 선수가 있었고요. 네. 재수생은 또 선수 교체가 이루어지네요. 네. 재수생이 두 점 뒤져 있는. 재수생 선수들이 뭔가 쫓기는 듯한 경기를 하고 있고 강동 선수들은 조금 더 편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오버헤드 패스 골 밑에서 네. 득점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장 차이에 대한 그런 자신감 네. 그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방금도 이제 골 밑에서 쉽게 득점을 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지금도 또 골 밑에서 득점 또 올렸죠. 쉽게 포인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수생 탑에서 두 점 정확합니다. 이런 자신감 있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슈퍼 플레이가 좋아 보이진 않는데 네. 슛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와 지금은 엘리오 패스 김태현의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고동부 선수들 맞나요? 네. 제가 들어가면 저 민폐일 것 같습니다. 아 저희도 뭐 이제 중계 팀으로 딱 팀 하나 만들어서 누굴까 생각했었는데 네. 민폐일 것 같아서. 저희 또 의욕이 앞서는 또 저희 직원들 많이 있거든요. 아, 그래도 실력을 또 갖춘 선수는 있지 않습니까? 아 없습니다. 아 진짜 없네요. 오중간에서 두 점 돌아나왔습니다. 그래도 저희 키와 덩치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저희가 또 이제 또 이렇게 한덩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골 밑 득점 성공, 재수생. 네. 그렇죠. 저렇게 가볍게 득점을 해주면 됩니다. 탑 쪽에서 김태현 두 점 들어가지 그렇죠.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네. 따내고 있는 재수생. 재수생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재수생 같은 경우에 차근차근 따라가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네, 이번에 진짜 네. 파울. 그렇죠. 민재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재수 강동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높이가 좋기 때문에 그 높이를 네. 활용하는 공격 지금처럼 경기를 풀어나가면 되고 그렇게 좀 저쪽이 재수생이 쫓아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만 경기 풀어나가면 충분히 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는 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뭐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되면 오히려 경기를 더 강동으로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김태현의 두 점이 터지면서 강동이 3점 앞서 나갑니다. 네, 지금 5점 차이지만 3점슛 두 방이면 충분히 뭐 1점 차이로 또 쫓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됩니다. 오른쪽 파고듭니다.
반대편에서 그쵸, 득점 그쵸. 성공. 네, 저렇게 뭐 리바운드 하나씩 주워 먹고 그러면 또 점수가 좁혀지는 거죠. 네. 자,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이제 강동 선수들이 앞서 나가는 것을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한 발 더 뛰어주는 플레이가 필요하겠죠, 선생님. 아, 언제 짠 시간이 걸렸네. 그러니까 지금 수비에 갇혀가지고 조금 멈칫하면 시간 다 흘러가 버립니다. 네. 이제 안쪽 밀어줬습니다. 김태현의 두점. 강동은 가리지 않고 그냥 다 골밑을 공격 잘 하네요. 네. 선수들이 뭐 모습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우. 네. 이승민 선수 같은 이 외곽으로 나가면 네. 뭐 재수생 선수들이 또 신장이 작은 선수들이 골밑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걸 노리고서 이제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 어렵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끊어내고 있는 재수생 윤기종. 이번에 수비자 파울. 아이 바깥에서의 파울이 있습니다. 작전 시간을 요청하고 있는 재수생. 요청 재수생 자유투 두 개를 얻었거든요. 네. 약간 숨이 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숨을 고르기 위해서 작전 시간 부른 걸로 보여요. 네. 네. 그리고 숨을 고르고 난 다음에 두 개 넣으면 작전 시간 전공이죠. 완벽한 성공이죠.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재수생과 강동, 강동과 재수생 넉점 차로 강동이 앞서 있습니다. 아 지금 미추는 네. 엘리오 플레이 와 멋졌습니다. 일반 보기도 안 나오는 플레이거든요. 한번 봤죠. 네, 한번 나왔죠. 네. 네. 외곽 정확했던 김태현의 외곽. 일단은 작전 시간을 불렀습니다. 아 강동원 선수. 네. 네. 경기를 하나 남지 않는데 지금 작전 시간 부르고 선수들 아, 네. 그렇죠, 네. 네. 작전을 지시했기 네. 때문에 밖에서 응원하고 그것도 힘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장이 큰 선수들은 칼로리 소모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그래서 밥 많이 먹는데 연비가 좋지 않다는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일단은 재수생 자유투 두 개를 모두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하지만 말하는 게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심하거든요. 그럼요. 네, 네. 밥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먹고 너무도 열심히 하고 그렇죠. 와. 오른손 아 좀 스피드 거의 들어갔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던지듯이 어우 내가 거기서 두 점 성공시킨 김태현. 아 강동 쪽으로 흐름이 자꾸 흘러가고 있는데요. 네. 젠 드리블 막혔습니다. 사클락 2초 1초 골밑 득점 성공. 재수생 선수들에게 마음이 가네요. 그렇죠. 어차피 중계를 하거나 또 네. 이제 응원하는 팀이 없을 때 경기를 보면 네. 약한 팀을 또 응원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수생 선수들이 아, 팀명이 왜 재수생이냐 물어봤는데 저희는 이제 재수가 거의 확정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음이 괜히 짠해지더라고요. 제가 오. 들어가면서 공격 성공하고 있는 강동 선수들 선수들은 일단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농구를 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가 좋네요. 네. 우승이 눈앞에 있는데 안 들겠습니까? 네. 이승민 선수는 키가 정말 크네요. 네. 192cm인데 다부진 체격 이승민 슛까지 정확합니다. 재수생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점수 주고 점수 넣으면 그럼 21점 금방 채울 것 같거든요. 외곽쪽으로 빼줬습니다. 좌중간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윤기중 오른쪽 선택 박주환 점퍼 아, 들어가지 박주환 않습니다. 선수가 네. 이승민 선수 신장이 있는 선수가 손을 들다 보니까 좀 부담을 가지고 슛을 던지네요. 김태현이 오른쪽으로 이승민 아. 왼손으로 올려놓습니다. 이승민 선수 확실히 잘하네요. 탑쪽으로 재수생 이번엔 많이 짧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3분 26초. 이번엔 바나나를 또 먹네요. 좋죠. 바나나 좋죠. 그럼요. 네. 많이 먹고 있는 NIS 선수들이었고요. 왼쪽에서 투점 정확합니다. 김태현 까지는 단 두 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우 중계석 쪽으로 공이 잠시 흘러왔습니다. 선수들은 이제
14초, 12초죠. 12초 공격장의 시간을 못 보면서 공격장을 네, 늦었습니다. 마무리 어떤 선수가 해결을 해줄까요? 이승민! 골 밑에서는 뭐 거의 오픈부나 일반부 뛰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와 정말 노루 패스를 받아서 또 가볍게 갔고요. 보여줬습니다. 강동 이러면 재수생 선수들도 수긍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설프게 아쉽게 지는 것보다 강한 상대와 싸워서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 제수생 선수입니다. 네, 공제 제한 시간 2초 남았습니다. 네, 다음에서 두 점 정확합니다. 윤기종 네, 선수였는데 외곽 쪽에서 김태현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깥 쪽으로 정민재가 마무리. 고등부 결승 강동과 재수생, 재수생과 강동의 경기. 강동이 21-11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높이 그 다음에 기량까지도 강동 선수가 한 수위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네, 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1번 이승민 선수의 그 개인 기량은 그렇죠. 탈고등학교 그것도 저 신장에 왼손 오른손 다 쓰더라고요. 네. 저렇게 되면 막을 선수가 없는 거죠. 아, 강동 친구들인가요?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방송 친구들이 아니라 그냥 농구 보러 왔는데 네, 그냥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남일건설과 영푸드 시스템의 경기 일반부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남대학교 천마체육관입니다.